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에 SOC 예산을 대폭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서남권 관문공항을 목표로 하는 무안 국제공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0일 넘게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 온열 질환자와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조선소를 한 곳으로 모으는 조선소 집적화 사업이 20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보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를 만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로 통합공항 건설이 지지부진한 무안공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무안공항과 경쟁하는 새만금 국제공항 등 다른 공항들의 SOC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서남권 관문공항을 선점하려는 무안공항이 동네 공항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민간 공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광주시에 긴장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의결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SOC 예산을 긴축하면서도 새만금과 가덕도, 대구, 경북 등 8개 신공항이 제때 개항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전폭 지원하기로 기조를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안 국제공항과 경쟁할 수 있는 신공항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무안 통합공항 활성화는 올해가 데드라인이라며 다시 한번 무안군을 압박했습니다. 공사 착공에 속도가 붙은 만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넘겨서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 때문에 다른 지역 공항과의 경쟁에서 무안 국제공항이 도태될 수도 있는 상황. 올해 안에 무안 통합공항 계획이 세워지더라도 2034년에나 개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에서 2시간 거리인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9년에, 대구 경북 신공항은 2030년에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남권 관문 자리를 새만금 국제공항에 내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이제부터 광주 전남 정치권이 문제 해결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양분한 광주시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광주 전남 일부 국회의원들은 조만간 연석회의를 열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광주 전남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공항 이전에서 지지한다는 의견도 내고 우리가 도울 필요한 점이 뭔지를 파악해서 그걸 우리가 실행에 옮겨오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광주시도 홍보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무안 지역에 가칭 소통방이라는 이름의 사무소를 열고 무안 9개 읍면 주민들에게 통합공항 건설에 따른 지원 계획 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폭염이 조금은 완화됐습니다. 장성과 함평, 목포와 여수에서는 폭염경보가 폭염주의보로 약화됐습니다만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은 여전합니다. 낮 동안 최고 체감온도 33도에서 35도 안팎을 보이면서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낮 동안 소나기가 지나면서 습도는 더 높아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다소 구름이 많이 지날 수 있겠고요. 이른 출근길 무렵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5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0일 넘게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 온열 질환자와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부터 발생한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 질환자는 379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79개 어가에서 넙치와 조피볼락 등 양식 어류 392만 마리가 폐사해 107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고 131개 농가에서 18만 7천 마리의 닭과 오리, 돼지 등이 폐사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 박정훈 판사는 농촌 지역의 노인들을 상대로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 등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5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서 10년형과 추징금의 1심형을 유지했습니다. 영업사원 등으로 활동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1심 형량 일부나 추징금을 줄여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태양광 발전 시설 비용 일부만 부담하면 나머지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겠다고 속인 뒤 570명의 피해자에게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여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조선소를 한 곳으로 모으는 집적화 사업이 20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업체들을 상대로 다시 의견 수렴에 나섰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 돌산에 있는 한 조선소. 대형 선박을 수리할 때 사용하는 플로팅 독과 배들이 정박해 있습니다. 여수에 있는 조선소 대부분이 이렇게 해안선 곳곳에 흩어져 있어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소를 한 곳에 모으는 이른바 집적화 사업이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됐지만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20년 가까이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수시는 공항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를 새로운 이전 장소로 결정하고 업체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26년 2월에 해당 부지에 대한 분양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일괄 매입을 하고요. 조선사들에게 분양이나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이전을 주저하는 업체가 적지 않습니다. 부지를 구입한 뒤 공장을 신설하고 각종 장비를 갖추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수리나 정비를 위한 이동 거리가 지금보다 늘어난다는 겁니다. 또 대형 조선소의 경우 충분한 수심과 작업 공간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래도 12호는 그렇지 안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 이게 지원을 안 해주면 그걸 할 수 있는 장소도 안 되고. 여수시는 오는 10월쯤 다시 한번 간담회를 열어 조선업체들의 이전 의사를 확인하고 지원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은 3만 천여 명에 이릅니다. 한민족이지만 어딘가 다를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적응이 더욱 어렵다고 하는데요. 북한 이탈 주민이 직접 강사로 나서 국내 주부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등 화합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뽀얀 감자를 강판에 갈아낸 뒤 고운 천에 넣어 짜냅니다. 익숙한 듯 어딘가 낯선 이 요리는 북한 주민들의 추억 속 음식인 감자 오그랑죽. 20여 명의 주부들에게 감자 오그랑죽을 가르치는 사람은 북한 이탈 주민인 허진 씨입니다. 집에서 익힐 때는 시간이 좀 들더라도 통감자를 찌면 좋아요. 요리를 한 다음에 그 요리한 걸 가지고 가서 가족들과 나누면서 북한의 음식을 주제로 북한에 대해 자연스럽게 교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18년 전 한국으로 들어와 탈북 1호 된장 명인이 된 허진 씨는 7년 전부터 요리 강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요리를 통한 문화적 화합으로 남북 간의 이해를 돕겠다는 목표입니다. 남과 북이 된장, 간장, 고추장을 먹고 밥을 먹는 건 남북이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거 똑같기 때문에 이거 먹는 음식과 요리가 제일 사람한테 서로가 이해를 하고. 함경도 주민들이 즐겨 먹는 감자 오그랑죽을 먹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감자 옹심이를 먹는 것처럼 익숙하고 맛있는 식감이 느껴집니다. 수강생들은 직접 만든 요리를 맛보며 북한 이탈 주민의 삶과 문화를 느낍니다. 정성도 들어가고 맛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멀리 이렇게 느껴지는 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더 친근감과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조금 더 갖게 됐어요.
통일부 조사에 따르면 북한 이탈 주민들의 남한 생활 만족도와 경제활동 참가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평균 17.5%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말투와 생활 방식 등 문화적 차이로 인해 차별과 무시를 받아온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북한 이탈 주민의 적응을 돕고 문화적 화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보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로 지목된 인사의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일본 사도광산 문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번 주 인터뷰온에서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를 만나봤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일본 사도광산 문제며 광복절 축사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나온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뭐 이런 재반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민 모임이 강한 비판을 내고 계십니다.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역대 어느 수구 정권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일본 편을 든 일이 없습니다. 역사 정의를 세우기 위한 그 시민들과 피해자들의 수십 년간의 역사적 성취를 한꺼번에 물거품 만드는 일이고, 간단히 말해서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도발에 용기를 준 행위를 우리 정부가 그냥 대놓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 3.1절과 광복절에 일본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야 당연하고 안 나오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일본에 대해서는 아예 입도 뻥끗 안 했습니다. 일본이 생각할 때는 한국이 더 이상 우리 일본에 대해서 요구할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우리 대통령이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권에 따라서 어떤 저 시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드려서는 안 되는 최저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대한민국의 그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그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되고 있는 김영석 씨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일련의 정부 움직임과 근데 이 현상이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석열 정부 이후로 역사의 물줄기를 거꾸로 돌리는 일련의 행위가 이어져 왔었는데 결정판이 이번 독립기념관장 임명이라고 봅니다. 네. 이 독립기념관장 취임 첫 일성이 친일파로 잘못 오인된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한 것인데 과연 이게 독립기념관장인지 아니면 친일기념관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그 한일 독립운동 우리 지사들에 대해서 예우는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모욕주고 대놓고 그 곤혹스럽게 만드는 뭐 이런 것은 참아해서는 안 될 짓이다. 삼자변제안 있잖아요. 그 안은 이제 무용지물이 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법원은 당사자가 거부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거슬러서 피고기업이 아니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우리 정부가 대의변제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리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제3자 변제에 대한 파산 선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제3자 변제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해괴망측한 일반인들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아니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거듭 퇴짜를 맞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시민 모임에서 이제 9월 28일 다음 달에 강제동원 피해자 고발 대회를 여시던데 어떤 대회이고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내년이면 벌써 광복 80년을 맞습니다. 정말 많은 세월이 지나갔고 이제 생존자도 몇 분 안 계시고 유족들도 좀 80연세 안팎에 이른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역사적 그 현장 또 그 빼앗혔던 기억 이것을 증언해 줄 분들도 사실 몇 분 남아있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못다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또 그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그 아픔을 아직 그 체감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라도 가슴속에 맺힌 그 한과 울분을 시민들과 함께 토로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피해자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자료, 또 흩어진 그 사진 한 장, 네. 또 먼지 한 줌 편지 한 장 혹시 있으면 이것을 뭐 수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뭐 개인의 추억으로 그치겠지만 이게 하나하나 모아지면 그날의 참상을 얘기할 수 있는 역사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 같고 네. 또 자라는 청소년들 또 시민들한테 좋은 역사 교육의 어떤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피해자 고발 대회 또 네. 자료 수집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항상 건강하시고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남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 전남 지역의 벼 농작물 재해보험은 가입 대상 14만 9천 헥타르 가운데 79%인 11만 7천여 헥타르가 가입해 전국 평균 64%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재해보험료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낮췄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는 태풍이나 호우에 따른 피해와 함께 특약에 가입하면 흰잎 마른병 등 병해충 피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남원시가 추진한 420억 대 대규모 관광 사업이 소송으로 되돌아올 상황입니다. 사업에 투입된 대출금에 대해 100% 빚 보증을 선 남원시에 금융사 측이 소송을 제기해 자금 회수에 나선 건데요. 법원이 남원시에 배상을 명령하면서 궁지에 몰렸습니다. 전주문화방송 허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시 내 한복판에 설치된 모노레일입니다. 고공 짚라인과 함께 지난 2019년 남원시가 민간 투자를 유치해 추진한 420억 대 관광개발 사업이지만 흉물로 방치돼 있습니다. 운영사 측이 400억 원가량을 금융권에서 차입해 지은 건데 올 초 1년여 만에 문을 닫은 겁니다. 원리금 빼놓고도 사실은 운영비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운영비마저도 나오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이니까요. 사실은 계속 애를 쓰고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이미 지난해부터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겠다며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상황. 돈을 빌려준 금융대주단 측은 즉각 400억대 자금 회수를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린 운영사 측이 아닌 남원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었습니다. 애당초 대출의 이자까지 100% 빚보증을 서주겠다고 약속한 게 다름 아닌 남원시였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따라 지자체의 막대한 재정 출혈을 야기할 수 있어 관심을 모았던 1심 소송. 법원은 손해가 청구된 약 408억 가운데 거의 전액을 남원시가 물어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00% 빚보증을 서겠다고 서약한 협약을 남원시가 스스로 검토해 승인했고 그에 앞서 시의회의 심사와 동의까지 구하지 않았냐며 약속한 대로 돈을 갚으라는 취지입니다. 관련 협약을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묵과할 수 없는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볼만한 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간 전임 시장이 벌인 사업이라며 수백억 대 빚을 떠안는 독소조항을 이유로 협약 무효까지 주장하며 선을 긋고 여론전을 벌여온 남원시. 사법적 법리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민간 사업자와의 불합리한 협약서 조건들이 있었기에 다수의 관계자들이 재판을 지켜봤지만 당혹스러운 결과에 황급히 법원을 빠져나갑니다. 혹시 시에서 나오셨어요? 혹시 시에서 안 나오셨어요? 남원시는 일단 1심 판결문을 정식으로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허윤호입니다.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과 교사 얼굴을 다른 신체 이미지에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했다 적발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처럼 10대들의 딥페이크 범죄는 매년 늘고 있는데 심각성에 비해 대책은 부실하기만 합니다.
부산문화방송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넉 달간 부산에서만 여러 건의 청소년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범행 주체도 피해 규모도 다양했습니다. SNS와 전자기기가 친숙한 10대 사이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놀이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딥페이크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 놀이 내지는 하위 문화 뭐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용인이 되고. 실제로 무료 애플리케이션을 간단히 조작해 단 10초도 안 돼 합성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10대들의 딥페이크 합성물 범죄 건수는 매년 늘고 있고 전체 피의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해 75%까지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문제는 심각하지만 학교 현장의 대처나 예방 교육은 부실하기만 합니다. 지난 5월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선 가해 학생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아직까지도 학폭위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예방 교육은 1년에 한 번 전문가가 학교를 돌며 진행하는 게 전부입니다. 반복적으로 저는 교육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친구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 큰 문제다. 수시로 교육을 하고 피해자 사례 같은 것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전문가들은 교육 현장에서의 철저한 사전 예방 교육과 피해자 보호 조처 등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괴산군이 해마다 다양한 색의 별을 논에 심어 그림을 그리면서 관광객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해 특허까지 갖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MBC 충북 신병관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괴산 문광저수지 인근 논에 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 벼가 흔들리자 살아 숨쉬는 듯한 장관을 연출합니다. 해마다 색이 다른 별을 심어 논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괴산군은 용의 해인 올해는 용 그림으로 풍년을 기원하는 농심을 담았습니다. 풍년 농사를 기원하기 위해서 그 활기찬 용을 기본으로 삼아서 도안을 하게 되었고요. 올해 농 그림은 괴산군 농업기술센터가 새롭게 기술을 이전받은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조성했습니다. 일반 벼인 초록색 바탕에 흰색, 노란색, 자주색, 빨간색까지 모두 다섯 종의 벼가 사용됐습니다. 이한기를 쓸 수 없는 세부 묘사는 손으로 모를 하나하나 심어 표현했고 벼가 자라며 수정 작업도 거쳤습니다. 왜냐면 이게 저희도 심을 땐 모르는데 심을 때 벼 색깔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추후에 이게 자라고 났을 때 색깔이 어느 정도 입혀졌을 때 2차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괴산의 유색벼 농그림은 지난 2008년부터 17년째 조성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 괴산군이 특허를 내고 지역의 영농조합법인에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기술을 이전받은 영농조합법인은 올해만 농그림을 그려주고 2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단순해 보여도 명암 표현 등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괴산군은 영농조합법인에 이어 청년 농업인 단체에도 기술을 이전하며 소득원으로 육성에 나섰습니다. 더 기술을 더 연마시키고 섬세하게 교육을 시키면 농가 소득은 충분히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경관농업이 대세입니다, 지금. 흔하게 볼 수 있는 논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된 농그림. 지역의 농산물과 축제를 홍보하고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것은 물론 소득까지 창출하며 일석삼조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재경 광주 전남 향후 농촌 상생연대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도시와 농촌 간 교류지원기구로 지정됐습니다. 강윤성 이사장은 교류지원기구로 선정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전라남도를 비롯한 농촌 지역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도농 교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창 임방울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는 32회 임방울 국악제가 오는 6일부터 나흘 동안 빛고을 시민문화관 등에서 펼쳐집니다. 첫날인 9월 6일에는 명인 명창들의 축하 공연과 아마추어 국악인들의 장기자랑이 열리고 7일부터는 판소리와 농악, 가야금 병창 등 7개 부문의 경연이 열립니다.
마지막 날인 9월 9일에는 판소리 명창구와 기악, 무용 본선이 열리고 대통령상인 명창구 대상에는 상금 4천만 원과 순금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사진작가 백인의 작품을 엿볼 수 있는 백인전이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는 이번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계속되고 광주와 무등산의 과거와 현재 등 광주를 대표하는 작가들이 앵글에 담은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폭염이 조금은 완화됐습니다. 목포와 장성, 함평, 여수에서는 폭염경보가 폭염주의보로 약화됐습니다만 폭염특보가 광주 전남 전 지역에 내려진 상황은 여전합니다. 낮 동안 최고 체감온도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낮 동안 소나기가 지나면서 습도를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은 다소 많이 지나겠고요. 이른 오전 시간대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5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33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 33도, 여수의 낮 기온은 31도 안팎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 작성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